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 해설사 최중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실내, 실외에서 해설할 때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고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일곱 번째 시간으로 관람 동선 개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는 곳곳에 천연 자원, 문화재, 문화유산을 비롯해서 관광 자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곳들을 해설하시기 전에 주변 환경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잘 파악하신 다음에 이 곳을 역사적인 사건, 인물들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먼저 그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위치와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신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해설 시간 또 해설하시는 대상들, 그다음에 이 동선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시작점에서부터 끝점까지 잘 연결할 것인가를 먼저 고려하신 뒤에 그에 따라서 해설 주제와 목적을 선정하셔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소중한 문화 유산들, 문화재들을 어떻게 하면 잘 관람객에게 해설할 수 있을까 볼 때, 이곳이 건축물들, 또 건축물을 포함한 문화 유적들, 천연 자원들, 관광 자원들이 골고루 분포된 것들을 선택을 해서 그곳을 어떻게 설명하면 보다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네 군데를 지역별, 주제별, 권역별로 선택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은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하시면 생각나는 곳이, 제가 좀 노래가 좀 부족했나요? 어딜까요? 예, 충무, 바로 통영입니다. 이곳은 여러 가지 다른 그 지역과는 좀 차별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향토, 바다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바다에 열려져 있는 한려 수도 쪽이기 때문에 주변에 거제도나 마산, 진해 같은 지역과 아주 인접한 지역에 있죠. 그리고 이곳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순신, 이 충무공의 싸움터였던 곳이 바로 한산도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곳을 생각하면 우리가 놓치기 쉽지만 예술인들, 작가들, 또 화가들, 우리가 잘 아시는 시인들이 이곳에서 자라나셨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들의 거리가 많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좀 꼽을 수 있는 것들이 국제 음악제가 열리고 또그 외에 여러 가지 형태의 대회가 많이 열리는 곳이 바로 이 통영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통영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굴밥하고 충무김밥 생각나시잖아요. 나전칠기도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그 향토성, 또 여기에 예술인들이 자라났던 곳이 있고 또 이순신 장군의 그 싸움의 현장이 있던 곳,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하시려면 큰 주제를 요 안에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이 통영은 통영 시내에서 설명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그 유람선이나 배나 또는 요트를 타시고 설명하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다라공원이나 이런 남망산 이렇게 밤에 또 설명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관람 동선에 따라서 여러 그 주제를 맞춰서 형태별로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통영 시내부터 시작하면 향토성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이곳은 이제 통영 팔경을 비롯해서 각 곳곳에 세변관이라든가 아니면